자, 이번 강의는 전원공구 회로 회로회색 및 고장진단 수리 쪽입니다. 먼저 회로회색 및 고장진단 들어가기 전에요. 메인보드를 좀 효율적으로 전압이나 파형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그들이 있고, 또 지금 전원공구 회로 쪽에서는 보통 CPU 전원공구 회로, 메인보드 메모리 전원공구 회로, 또 PCI 전원공구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서는 공통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제 CPU 전원공구 회로서부터 회로회색 및 고장진단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쪽 우리가 수리를 위해서요,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니터나 TV처럼 뭐 간편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확장 슬롯도 또 미세하게 그 핀들이 많고 해서 잘못하면 쇼트를 일으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더미 CPU, 가짜 CPU라고 보통 얘기하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CPU VID 값이라든가 리셋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클락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또 PG 신호가 파워구 시그널이죠. 그분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CPU가 갖고 있는 VID 값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지그를 안에 삽입을 하고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그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CPU를 꽂고 이 어떤 부위를 측정하기에는 이 회로를 따라가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요런 이제 기본적인 더미 CPU를 가지고 이 더미 CPU를 하면은 모든 회로들이 정상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더미 CPU를 갖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 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금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찍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측정하기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실제 메인보드를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메인보드를 보면요. 여기 CPU예요. CPU. CPU 우리가 이제 요렇게 지금 여기 보면 요런 하나하나 핀들이 다이 회로란 말이죠. 회로. CPU 핀 속에 데이터 시트를 보면 요 하나가 무슨 점이고 어떤 게 PG 신호가 들어오고 어떤 게 VCC 전압이고 어떤 게뭐 VID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게 클락 신호가 들어오는 칩이고 핀이고 어떤 게 리셋 신호 들어오는 핀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지금 CPU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핀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회로를 따라간다는 자체도 이게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더미 CPU라고 이런 게 나온 거죠. 더미 CPU. 그죠? 더미 CPU가 나왔어요. 이 CPU 꽂으면 CPU처럼 작동이 돼요. 물론 뭐 연산은 못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전압이라든가 PG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장착했을 경우는 측정할 수가 없지만 여기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착하면은 여기 지금 무슨 지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 측정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어떤 PG 신호가 들어오고 요는 VID 값이고 뭐 리셋 신호고 여기를 찍는 거죠. 여기를. 그죠? 전월 인간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이런 이 더미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할 때 바로 요런 부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어떤 부위는 VID 값을 측정하는 데고 어떤 부분은 리셋 신호, 클락 신호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이 CPU의 VCC 값을 측정하는 부분이고 어떤 값은 PG 신호가 들어오는 값을 측정, 신호를 측정하는 포인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의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보면 쉽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고장 날 때는 지금 CPU가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얘 정말 정상적인 PG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제 요런 더미 CPU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요런 더미 CPU들이 있고요. 더미 CPU가 지금 보면 뭐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 쪽도 있는데 요즘 나온 이제 뭐 새로운 CPU에 대해서 는 아직 지금 이게 제작이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제작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이 CPU 소켓이잖아요. 소켓. 이 소켓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BJ 타입으로다가 볼랍으로다가 이게 지금 회로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간혹 이게 젖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이 젖불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젖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어떤 뭐 테스트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젖불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지그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소켓에 꽂고 이런 지그들을 꽂고, 그죠? 이런 지그들을 꽂고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젖불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게 젖불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소켓 쪽에 젖불이 생겼구나. CPU는 정상인데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 또 우리가 소켓 젖불을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그죠? 난해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메인보드 값이 비싸울 때는 젖불을 놨다 그러면 이제 그 CPU 소켓 BJ 타입으로 있는 것 갖다 리히팅도 하고 떼가지고 또그 소켓만 별도로 팔았거든요. 걔를 또 우리가 이제 BJ 류역 장부를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CPU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 소켓이 젖불이 나서 CPU는 정상인데 여기 젖불이 나게 되면 이게 다 회로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요것들이 동작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CPU가 불량이냐 아니면 소켓 쪽에 불량이냐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요 노스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있었지만 요즘에 나온 것이 노스브리지가 CPU에 포함됐다고 그랬죠. 왜냐면 CPU의 버퍼링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단계를 없앤 거죠. 이거에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DMI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CPU 안에 노스브리지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이제 요 노스브리지가 예전 메인보드는 노스브리지가 젖불이 났을 때는 CPU가 영향을 미쳐서 얘가 젖불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냐면 요런 노스브리지 칩셋이 이제 그 CPU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소켓 젖불 같은 경우 체크하기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젖불 났을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소켓 젖불 테스트하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즘 나온 신형 같은 거는 이게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PU가 문제야 아니면은 뭐이 소켓이 문제야 했을 때 CPU를 우리가 양부 판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소켓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장착을 여기다 해가지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누르게 되면, 그죠? 누르게 되면 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중에서 불이 꺼진 부분이 젖불이 생긴 부분이에요. 얘는 정상이죠. 불이 지금 LED 불이 다 들어와 있죠. 얘는 정상이란 말이죠. 그죠? 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젖불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 젖불이 생긴 걸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BJ 쪽에 어떤 크랙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떨어진 건 아닌데 이 지금 요 핀들이 이게 그 뭡니까? 이얘99 100%, 이 99.9% 금동이 된 건데, 여기 지금 때가 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이 접전부활제를 뿌려가지고, 일단은 접전부활제를 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때를 갖다 제거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요 접불, 소켓 접불 테스터기를 넣어갖고 했을 때 되면은, 걔는 이제 뭡니까? 접점에 때가 껴가지고 얘하고 접촉이 안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요렇게, CPU를 그 젖불 테스트기를 장착해서 이 불이 안 들어온 부분, 그죠? 불이 안 들어온 부분은 요 지금 BJ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소켓이 걔가 어떤 볼랍이 크랙이 생겨서 회로해서 떨어진 상황이 아니면은 그죠? 여기 지금 소켓에, 그죠? 요 소켓 핀에 핀이 이 때가 껴가지고 접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LED가 하나 안 켜졌다 그러면 여러분 접전부활제 다 갖고 계시죠? 접전부활제를 한번 여기 뿌려가지고, 그죠? 때나 이런 녹을 좀 제거한 상황에서 다시 얘를 껴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켓은 이상 없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그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이제 메인보드 측정용 이 지그들은요. 국내에서보다는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RE라든가 아니면은
이베이라든가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이게. 자, 이런 이제 더미 CPU하고 이제 그런 젖불 테스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이라든가 PCI 슬롯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미 카드들이 있습니다. 더미 카드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TV나 모니터처럼 어떤 이런 소켓에 이렇게 장착하는 부품이 없는 모니터나 TV는 문제가 없는데, 메인보드들은 확장카드를 담다 이렇게 꽂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핀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고, 좀 뭐랄까,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터봉이나 아니면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꽂았을 때, 이 핀이 망가지거나 쇼트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보여드리면요, 이렇다고요, 이게. 자, 이 보시면요, 이런 확장 슬롯들이 여기 지금 꽂게 되는데, 이 핀들이 굉장히 이 안에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걸 테스트하기나 아니면 오실로스코프로 우리 측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핀을 설령 꽂더라도 잘못하면은 이 안에 있는 핀이 구부러지거나 잘못하면 부러지거나 쇼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메모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니터나 아니면 TV처럼 SMD 타입으로 회로에 납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확장 카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슬롯에 꽂는단 말이죠. 확장 슬롯에. 또 그래픽 카드다. 여기다 꽂잖아요. 자, PCI 익스프레스 1 어떤 그 고속 그 지원되는 PCI 익스프레스 1 타입의 어떤 주변 기기를 꽂을 땐 여기도 꽂고, 옛날 카드는 이제 PCI 슬롯에 여기다 꽂죠. 이런 것들이 다 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느다라요, 이게. 여기다가 우리가 테스터 봉을 지금 이게 테스터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이게 테스터를 놓고, 이게 지금 리드봉이잖아요, 이게 리드봉, 그죠? 리드봉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측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그죠? 잘못하면 구부러지거나, 아니, 핀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겨요, 여기다 꽂고 하는 게. 또 핀이 이게 구멍이 작아서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더미 확장용 카드라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제 따로 또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꽂아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나온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요런 이제 확장용 카드예요, 이런 거. 이런 확장 카드입니다. 메모리 쪽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더미 카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요런 PCI 익스프레스 더미 카드. 그 다음에 요 PCI 쪽 슬롯에 꽂는 PCI 더미 카드. 요렇게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만약에 메모리 쪽에 우리가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를 체크한다면 여기다 꽂는 거겠죠, 이렇게. 만약에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데이터 측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리셋 신호라든가 클락 신호라든가 VC 전압을 체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다가 테스터봉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측정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들어가지도 않고. 잘못하면 얘가 망가지기도 하고 핀이 휘기도 하고 그래서 불량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측정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PCI 익스프레스 16의 더미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 포인트가 여기다 찍는 거죠. 요런 측정 포인트에다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여기다 찍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더미 그래픽 카드를 꽂고 측정하면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롯에다가 더미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뭐 클럭 신호라든가 리셋 신호라든가 VC 전압을 여기 지금, 물론 이게 한자로 돼 있어요. 근데 대응 보면 뭐 우리가 한자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성펜으로다가 요 부분이 뭐다 하는 것을 나만의 알게끔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다 찍는 거죠. 뭐 나머지는 뭐안 찍어도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상세하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도 VC 전압이 들어와야, 그죠? 그래픽 카드가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전압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클럭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리셋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측정을 해서 양부를 판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사이에, 요 슬롯 사이 여기 구멍에 핀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안쪽에다 핀이 됐을 때는 쇼트가 난단 말이죠. 그게 VCC 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소가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모니터나 TV 수리하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모니터는 이제 TV나 이렇게 슬롯에 장착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래픽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정 도구가 있으면은 지휘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금 쓰는 부분이 아직도 PCI 카드는 많이 쓰죠.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클럭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리셋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V 션업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이 슬롯에다가 있죠. 여기 홈에다가 뭐 들어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못 측정했을 때는 핀이 휘거나 쇼트가 나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요것도 이런 이제 PCI 더미 카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측정 포인트가 다 있어요. 클락 신호점, 리셋 신호점, 그다음에 뭐 V 션업 체크하는 그 신호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 더미 우리가 지금 파워에서 마이너스 12V 나온다 그랬죠? PCI 전원 쪽에 마이너스 12V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급되는 거죠. 그죠? 이쪽이 찍으면 마이너스 12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물을 보면 요쪽이죠. 그죠? 이 PCI 카드. 요거 우리가 측정하려고 그러면 아주 또이 문제가 많죠. 그죠? 그죠? 여기서 측정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PCI 더미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측정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그죠? 그 측정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프로브나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나 아니면 디지털 테스터기의 프로브를 대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자, 그냥 내가 한번 측정해 보겠다. 그냥 측정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핀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죠? 데이터 시트에 보면 핀 번호가 있는데 이핀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쉬어야 돼. 1, 2, 3, 4. 그럼 15번이 지금 VCC.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이거 눈으로 못 써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메인보드가 어렵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더미 카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측정할 때 오류라든가 쇼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핀이 망가진다든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제한적으로 나오게 생겼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참좀 난해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더미 카드를 꽂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메모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메모리도 우리가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이 핀을 갖다가 1번부터 우리가 이핀 번호 배열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몇 번이 어떤 핀이다, 몇 번이 VCC다, 몇 번이 클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더미 카드가 또 따로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모리 슬롯 쪽이잖아요. 이거 현실상 우리가 이거 갖고 이 꽂아서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더미 카드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그죠? 장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측정 포인트가 있어요. VC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락 신호를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VC 전압이 안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변 회를 뒤져야 되는 거고 클락 신호가 안 들어온다면 이 클락은 어디서 제공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이쪽 클락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 분할해서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 그죠?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등이 많이 필요하다. 그죠? 특히 이제 메인보드는 모니터나 TV와 틀리겠고 모니터 TV는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이런 슬롯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D 보드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슬롯에 장착하고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측정하기는 참 편하다고요. 그죠? 물론 뭐 요런 이제 QFP 타입 이런 것들은 쇼트가 나니까 요 관련된 회로 쪽에 있는 부분 쪽에 찍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측정해야 되겠지만 메인보드는 이렇게 이제 확장수를 이렇게 꼬시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측정하기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더럽죠 이게 그죠? 그래서 늘상 이런 걸 봐오다가 그죠? 봐오다가 이런 걸 측정해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측정해? 이 안에다 측정할까? 아니면 여기다 꽂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메모리 더미 카드를 갖고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전원 공급회로, CPU 전원 공급회로, 메모리 전원 공급회로, 그 다음에 PCI 쪽 전원 공급회로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부품을 양호 판별하는 법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CPU 쪽에, 회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점검 및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 회로 해석 및 점검 및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PCI 쪽에 회로 해석 및 점검 및 고장 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뭡니까? 세 개 회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치코넷에서 양모 판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메인보드에서는 치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해 콘덴서를 좀 많이 쓰죠. 그죠? 전해 콘덴서를 지금 이 그림에 보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이 콘덴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만 이런 치콘덴서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지만 불량도 많이 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CPU 전원부 쪽에 그죠? 쪽에 어떤 그 스위칭을 해서 직류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콘덴서가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도 많이 손상이 많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해 콘덴서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3년 이상 되면은 용량 감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용량 감퇴로 인해서 정전 용량이 감퇴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내렸죠. 정전 용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오래 사용하다면 정전 용량 감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리터 물을 담을 수 있는 콘덴서에 있었다. 근데 3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이 1000리터가 뭐 800리터를 담는다든가 정전 용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 거와 연결된 회로 쪽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소자 쪽에서는 뭐냐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가 딸리다 보니까 그죠? 어떤 소자가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동작이라든가 아예 동작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니터 수리 많이 해봤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리스보드에 보면 SMPS 쪽에 보면 1차 스위칭 SMPS 쪽 스위칭 회로 쪽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PWM FET를 공조해서 스위칭을 하는데 PWM 쪽에 보면 뭡니까? VCC가 공급돼야 그죠? 공급돼야 PWM 발진해서 스위칭 신호를 FET 게이트에 걸어줘서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PWM VCC 전압이 우리가 콘덴서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 VCC용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출력 전압이 그 온오프 펄스 신호가 널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펄스 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콘덴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메인보드에도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겉은 멀쩡하지만 그죠? 이것이 용량 감퇴가 되면 그죠? CPU 쪽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겠습니까? CPU 전원부라고 가정한다면 CPU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즉 순간적인 뇌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우리 사람도 뇌의 혈류를 어떤 그 정량을 갖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조금 보냈다 많이 보냈다 뭐 순간 뇌사가 일어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콘덴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원부 쪽에 좋은 콘덴서를 쓰면은 좀 오래 가는데 대부분이 콘덴서들이 보면 좀 이 저가형 보드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그죠? 이 전해 콘덴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이제 많이 설명해서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해 콘덴서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원부 쪽에 이 전해 콘덴서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이 전해 콘덴서는 뭡니까? 안에 전해액이 들어서 용량 감퇴가 좀 오래 쓰다 많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전해액이 오래 쓰다 마르는 현상, 드라이업 현상이 생겨서
정전 용량 감퇴가 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는 뭡니까? 이 전해 콘덴서는. ESR 값이 좀 높죠. ESR 값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부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죠? 등가 직렬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많다는 것은 전기를 방해하는 어떤 작용하는 게 저항이니까 아무리 저항이 많다는 것은 힘 있는 전기를 만들 때 문제 요소가 되겠죠. 그죠? 이게 저가 보드들은 이렇게 전해 콘덴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조금 가격이 있는 보드들은 뭐냐면 그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콘덴서는 이제 전해 콘덴서하고 뭡니까? 솔리드 콘덴서. 즉 여러분들이 일명 얘기하는 알루미늄 캔 콘덴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일명 솔리드 콘덴서를 여기 다 적용해 놨어요. 얘는 뭐냐면 로우 ESR 콘덴서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직렬 저항이 그죠? 내부 등가 직렬 저항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전기 생산할 때는 유리하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이 유전체가 이 전해 콘덴서는 전해 액체 형식으로 들어 있는데 얘는 이제 폴리머라고 해 가지고 고체형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체.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영구적인 아니지만은 전해 콘덴서에서 굉장히 높고 양질의 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때 유리하다. 그래서 고가 보드들은 이 전원부 쪽에 이 CPU 전원부 쪽에 전부 다 이 솔리드 콘덴서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얘도 고장이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되면은 그죠? 얘도 정전용량 감퇴가 됩니다. 하지만 전해 콘덴서에 비해서는 수명이 좀 길다. 그죠? 길다 그런 얘기죠. 물론 전해 콘덴서도 우리가 브랜드 제품 브랜드 제품 중에서 장시간용 콘덴서가 있어요. 그런 건 오래 가겠지만 대부분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좀 저가, 그죠? 단시간용을 많이 써놓는단 말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가 우리 전자회로에서 RLC 중에서 수동소자 중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왜냐면 얘를 통해서 우리 전자소자 앞단에는 입력과 출력에는 뭐가 붙어있다고 그랬죠? 콘덴서가 붙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역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자의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입출력단에는 콘덴서가 붙어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출력단에는 최종 부하의 전원을 공급해주는데 얘가 용량 감퇴가 됐다는 뭡니까? 소자가 받아야 되는, 그죠? 에너지원을 적게 받다 보니까 오동작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콘덴서는 우리가 멀쩡하더라도 이상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콘덴서는 실장상태에서 재면은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전용량 측정이 안됩니다. 탈거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게 예전에는 이제 LCL 메타라든가 아니면은 캐패시턴스 메타라고 그래죠. 전용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수리맨들은 다기능 테스터를 많이 갖고 있죠. 이런 다기능 테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전 용량을 측정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1200에 16V짜리 우리 전해 콘덴서를 측정해 봤을 때 이게 측정을 해 보니까 그죠? 측정을 해 보니까 1352 마이크로 페럿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 표기된 값보다 용량 오버죠. 이건 지극히 정상인 양품입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1200짜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1350이면 회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상관하지 않고 요 표기명, 그죠? 1200 마이크로 페럿이다. 쓴 그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용량 오버까지 우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ESR 값이 나오죠. 얘는 지금 전해 콘덴서 같은 건 내부 저항이 있단 말이죠. 0.25옴 정도의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콘덴서 쪽의 분량을 측정하다 보면 겉에는 상당히 멀쩡해요. 보통 보면 이제 이 콘덴서가 앞에 이 블룩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분량이라고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는데 멀쩡하면서도 용량 감퇴가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년 이상 되면 전해 콘덴서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래서 이 멀쩡한 콘덴서를 한번 재보니까 1632, 얘가 2200 마이크로짜리가 표기가 돼 있는데 1632, 그죠? 용량 감퇴가 엄청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2200짜리를 써야 되는데 1632 나온 걸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전원 소자 앞뒷단에는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는 콘덴서가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콘덴서를 통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IC 쪽에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2200을 통해서 공급해 놓은 거하고 1632 마이크로를 통해서 공급해 놓은 정전 용량을 통해서 공급해 놓은 거 어떤 차이 있겠어요? 전기가 딸리겠죠.
그러니까 스케일러라든가 이런 뭐 EEPROM이라든가 아니면 MCU 같은 데는 이렇게 전기가 딸리게 되면은 오동장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죠? 우리도 밥을 두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반 공기만 먹었다 힘이 없듯이 똑같은 거거든, 증상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용량 감퇴로 멀쩡하더라도 쓰지 말아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콘덴서를 사놓은 지가 한 3, 4년이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거 새 거라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 안에 전에 액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정전 용량이 감퇴되는 현상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된 콘덴서를 좀 그것도 브랜드 제품이었었는데 5년 이상 됐는데 어느 날 쓰려 보니까 다 터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의제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게 오래되더라도 이런 문제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내가 나름대로 한번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콘덴서도 우리가 그냥 쓰지 말고 이런 그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게 좋죠. 이런 걸 모르고 썼을 때 동작 되냐 하고 썼는데 나중에 제콜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콘덴서를 됐을 때는 이렇게 정전이 떨어지는 콘덴서를 내가 예전에 갈았던 거다 하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새 거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콘덴서 같은 경우는 떼어가지고 측정해봐야 정확하게 정전 용량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쉽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치콘덴서. 전에 콘덴서는 용량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용량 표기가. 근데 이 치콘덴서, 즉 MLCG라고 그러죠.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이게 뭡니까? 측정 자체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용량 측정, 여기 정전 용량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체크할 때는 뭐냐면은, 그죠? 아무래도 전에 콘덴서에 비해서 이런 치콘덴서는 용량 감퇴는 적지만 표기면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보통 이제 저항 모드로 측정을 합니다. 저항 모드로 측정하는데 보통 이제 콘덴서는 쇼트가 많아요. 쇼트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항 값을 그죠? 요걸 갖고 측정을 하는 거죠. 저항 모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0.0 뭐 2 이렇게 나면 쇼트겠지만 이런 건 정상이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하기로는 좀 어렵지만 이 정전 용량 측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죠? 우리가 그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LCR 메터라든가 이런 거 갖고는 얘 정전 용량하고 내부 저항 있죠? ESR 값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갖고 있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레인지로 맞춰서 얘가 쇼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저항 그죠? 모드 온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한다. 자, 우리가 저항 이제 칩 저항을 또 많이 쓰죠. RLC 그죠? 어떤 회로에서는 R과 L과 C 수동 소자는 뭐 100% 들어가야 회로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측정을 해 보는 거죠. 요런 거를. 자, 지금 여기 칩 저항이 이 저항도 쇼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지금 요 470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475옴이 아니라 요게 표기명이 뭡니까?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뒤에가 곱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7에다가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 1이잖아요. 누르게 47옴이란 말이죠. 이 47옴짜리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표기된 값과 테스트로 측정한 값의 오차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품이다 불량이다를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해 보니까 뭡니까? 47.75옴이 나왔어요. 47.75옴 정상이죠. 그죠? 뭘 오차를 감안해서 얘가 40%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허허맹랑하게 뭐 15옴이 나왔다든가 5옴이 나왔다든가 35옴이 나왔다는 뭡니까? 이게 용량 감퇴란 말이죠. 0.05옴이 나왔다. 얘는 쇼트겠죠. 그죠? 하나의 도선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그 칩 저항은 빨리 읽는 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 밑에 있는 61X라는 것은 61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칩 예상 표기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카페 공식 카페인데 여러분들이 정회원만 가입하면 제가 바로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거 보면 데이터 시즈 모음집 보면 여기 이제 그 칩 저항 예상 표기명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항이나 아니면은 칩 콘덴서를 측정할 때 메인보드 쪽은 이렇게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스터기 리드봉 두 개를 갖고 측정하기에는 좀 작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어떤 소자의 측정이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47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게 우리가 47옴이라고 그랬죠. 재봤더니 45.8옴, 오차를 감안해서 거의 뭐 이건 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 보통 보면 요렇게 공간이 좁아요. 요걸 측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런 스마트 트위저가 있다 그러면은 그죠? 요거 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찍어서 측정하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테스터기에 비해서는 작업성이 이게 좋죠, 그죠? 그리고 정밀 뭐 기계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정밀도 차이는 좀 있어요. 정밀도 차이는 있지만은 뭐 고가와 저가의 정밀도 차이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측정해 볼 때는. 자, 이제 저 수동소자 중에서 치코일도 많이 쓰죠. 치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양호판별 어떻게 하냐면 저항 모드로 놓고요. 양단을 재는 거죠. 치코일 양단을 쟀을 때 1옴에서 11옴 사이가 나오면 측정되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그 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코일이라고 그랬죠. 코일 양단을 쟀더니 2.3옴 그죠?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치코일은 이렇게 양호판별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치코일에 대한 인덕턴스 값이라든가 치코일에 포함된 직렬 저항, 등가 직렬 저항의 ESR 값은 우리가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아니면은 LCL 메타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트위저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가가 아니라 고가인 경우는 ESR 값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 고가 장비를 측정하는 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죠. 하지만 테스트하기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수 있다 하는 거죠. 자, FET 양호판별법. 그죠? FET는 우리가 보통 N채널을 많이 쓴다 그랬죠? N채널 FET는 뭡니까? 그죠? 요, 지금 소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화살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절로 흐르는 거죠. 이 심볼을 잘 봐야 돼요, 심볼을.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소스가 플러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거죠. 소스,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소스에다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드레인에다 마이너스 리드봉을 냈을 때는 0.5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0.4로 떨어진다 그러면 내구성, 그래서 진행성 불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성 불량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0.0 나온다 그러면 쇼트겠죠. 그죠? 걔가 하나의 도선으로 작동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밑에 저렇게 재봐야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보는 거는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지신공이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실장 상태에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적색, 흑색 리드봉을 요 나사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지금 다 그라운드 쪽이죠. 여기다 대고, 그죠? FET에 게이트에 됐을 때, GG라는 얘기는 여기 그라운드, FET G를 얘기하는 거죠. 됐을 때 어떤 무한대 값으로 나온다. 정상이겠죠. 이게 0.00 나온다. 쇼트죠. 그죠? 쇼트라고요. 예를 들어서 FET 심벌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얘기한 건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N채널 이렇게 소스가 들어간다 그랬죠. 드레인 게이트죠. 여기 그라운드하고 여기 그라운드를 쟀을 때 여긴 정기적으로 절연이란 말이죠. 그죠? 떨어져 있단 말이죠. 얘가 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붙었다는 얘기, 쇼트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되면은 그죠? 0.00 나온다는 얘기는 일종의 도선값이다. 그러니까 뭐냐, 쇼트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처럼 쟀을 때 0. 뭐 이렇게 어떤 그 전압이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게이트 쪽에, 그죠? 여기에 절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장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FET를 이거 띈다 그러면은 이 디펙 타입이잖아요. 뭐 피펙 타입도 로우 RDS FET도 마찬가지고 다리가 쭉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8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 띄어가지고 측정하려면은 이 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 패턴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장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나름대로 전에 그 제가 그 유튜브에도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를 했죠. 이렇게 측정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그죠? 이걸 띌라 그러면은, 그죠? 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실력 아니면 이 뜯기가 어렵습니다. 띄기가. 그죠? 이게 지금 이 표면에 실장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이 납들이 산화가도 되고, 잘 녹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로 띌라 그러면은 패턴이 들고 일어나거나, 패턴이 여기 소스하고 소스 쪽, 게이트 쪽이나 이런 쪽은 패턴이 얇아요. 그 들고 일어나면 그거 찾아서 우리 짬파선으로 읽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전파선으로 읽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죠? 별로 권장상은 아니란 얘기죠. 자, 전원관리칩. 우리 전원관리칩에 보면 이렇게 반 BJ 타입으로 되는 것은 아주 측정하기가 난해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요거 측정할 때는 이게 측정하기가 참 아주 애매하죠. 요게 지금 그죠? PWM 전원관리칩인데, 그죠? 요게 이제 전원관리칩이잖아요. 요 핀이 지금 여기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 요거 연관된 회로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단자에 지금 쇼트 하나 확률이 높으니까 그 핀맵을 보고 여기 연관된 회로를 찾아서 거기하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양모판별, 실장 상태에서 양모판별하는 것은 보통 저항 모드로 놓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그죠? 그라운드를, 요 SS 그라운드인데, 요 그라운드를 이 흑색 리드봉을 대고 각 단자 간의 전압 측정을 해가지고 보통, 그라운드하고 VC단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 VC단을 측정을 해서 보통 이제 수십 킬로 해서 수십 메가 옴이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뭐 전원관리칩에 따라서 전연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뭐 제니가 0.2 옴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뭐 15 옴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원관리칩은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양모판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지금 뭐 SOP 타입 같은 건 관계없는데 이반 BJ 타입으로 된 이런 것들은 아주 측정하기가 참 더럽죠. 붙이기도 더럽고, 그죠? 요 가운데도 이게 솔더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뛸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요 칩을 한번 띄어서 다시 붙이는 작업 이런 것도 이반 BJ 타입으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메인보드 이제 파워 커넥터 전원 및 신호 체크 방법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의 고장 원인이 이제 파워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먼저 메인보드 재기 전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 커넥터에서 빼가지고 우리가 그 파워 테스터기가 있죠. 파워 테스터 진단기를 통해서 파워가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여기다 케이블을 커넥터에 꽂아가지고 이제 전압 측정하는 거겠죠. 먼저 얘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파워 테스트 진단지에다가 먼저 단독으로다가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갖고 있는 게 파워 테스트기 진단기가 보통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로다가 이런 걸좀 많이 갖고 있죠.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요게 이제 리플까지 측정돼서 요걸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걸 측정해도 관계는 없어요. 주로 이제 파워에서 나오는 게, 3.3V, 5V, 12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스탠바이 전압, 파워온 전압, 그 다음에 이제 PG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워 서플라이를, 단독으로 이렇게 측정했을 때, 그죠? 먼저 얘가 정상인지를 이 진단기를 보고 먼저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꽂고 나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꽂고 측정을 했는데 파워는 정상인데 여기 꽂으니까 5V가 뭐 4V로 떨어진다든가 2V로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그 회로에 연결된 쪽에 어떤 그 소자들이 쇼트라든가 진행성 불량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측정하기 전에 파워 테스터기를 통해서 단독으로 이제 이 파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작업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220V를 여기다 인가를 하고요. 인가를 하고 지금 얘를 꽂았을 때 얼마큼 정확하게 그 측정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해서 지금 이걸 눌렀을 때 이 파워는 지금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파워는 보시면 지금 뭡니까? 5V 전압, 스탠바이 전압 나오고 있죠. 5V 나오고 있죠. 3.3V 나오고 있죠. 12V 나오고 마이너스 12V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워구 시그널이 지금 OK로 떨어졌어요. 파워가 정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OK 신호. PG 신호를 이제 우리 메인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각종 리셋 신호를 쓰기 때문에 얘가 정상이라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 메인보드가 오동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여기 RN이랑 리플인데 지금 이 파워의 리플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10이라고 딱 나와 있죠. 이게 불량인 것은 몇천 단위로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 파워는 정상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파워 커넥터 전압을 측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정상이라면 꽂고 이제 메인보드가 고장일 때는 여기다 꽂고 측정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전압이 저 에너지원이 들어가야 메인보드가 정상 작동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파워 ATX 파워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무슨 전압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ATX 파워, 지금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220V만 인가하면 파워원 전압하고, 그죠? 스탠바이 전압 두 가지만 나오고 있다 그랬죠? 다른 전압은 메인 전압은 출력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220V 인가한다는 상황에서 메인보드 커넥터에 파워원 전압을 한번 재봤어요. 파워원 전압은 뭡니까?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스위칭 전원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재봤습니다. 그죠? 여기 흑색이 지금 그라운드 봉이죠. 그라운드 단자죠. 흑색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대고 적색은 뭡니까? 이 녹색. 녹색이 파워원 단자죠. 되니까는 4.43V나 정상입니다. 그죠? 얘가 먼저 이렇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자, 스탠바이 전압, 요 녹색이, 저 보라색이 이게 스탠바이 전압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적색 리듬을 대니까 5.14V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원 전압이라든가 스탠바이 전압이 개별 테스트에서는 파워가 정상인데 꽂으니까 얘가 무슨 뭐 3V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스탠바이 연결된 회로증에 문제가 있다고 거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단독으로 측정했을 때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메인 전압을 기동하려 그러면 그죠? 파워온 전압을 눌러야 되겠죠.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뭡니까? 이 파워온 전압, 이 ATX 파워는 그죠?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TR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파워온 전압은 컬렉터하고 연결되어 있고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파워온 전압을 누르게 되면 그 파워온 시그널이 어디 들어가냐? IO 칩을 통해서 사우스 브릿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릿지를 지에서 어떤 거를 주냐면은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다 주냐면 TR 베이스에다 주는 거죠. 베이스에 주니까 TR 베이스가 온 되니까 뭡니까? 컬렉터 걸렸던 파워온 전압 5V가 에미터를 흘리면서 0V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5V에서 0V로 전이차 떨어져 보니까 ATX 파워가 기동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다음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우리가 출력 메인보드 커넥터를 출력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전이차를 이용한 거랬잖아요. 파워온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죠? 파워온 전압은 전이차를 이용한 거니까, 그죠? 어디 사우스 브리지에서 이 TR 베이스 쪽으로 어떤 신호를 주다 보니까 0V 떨어지는 거죠. 그죠? 파워온 220V 인가만 하다 보면 이게 5V가 나오는데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이가 0V 전이차를 이용하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되면 이 파워온 전압은 0V로 떨어집니다. 측정했더니 0V 떨어졌네요. 지금 돌고 있죠, 얘가? CPU가? 예, 0V가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측정했는데 0V가 안 나오고 이상한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그 회로에 어떤 연관등이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파워온 전압 파워온 버튼을 실행한 다음에 파워온 전압을 측정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전압들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PG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PG 신호는 뭡니까? 회색선이죠. 회색선. 그죠? 회색선 단자를 대면 5V가 나옵니다. 정상 나오겠네요. 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전압이 다 기동했다 그러니까, 자, 주황색 선이 3.3V 라인이죠. 3.3V가 정상 출력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빨간 선은 뭐죠? 빨간 선은 5V 라인이죠. 요 색깔을 제가 왜 그러라고 했죠? 5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노란색 선은 뭐라고 했죠? 12V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 케이블 색깔을 여러분들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녹색은 뭡니까? 파워 전압. 보라색은 스탠바이 전압. 그죠? 그 다음에 회색은 파워구 시그널. 주황색은 3.3V, 빨간색은 5V,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은 12V 이렇게 나오죠. 12V 측정 정상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파랑색, 저 파랑색 선은 -12V죠. -12V가 측정됐어요. 그럼 파워가 정상이면 일단 파워 커넥터 연결된 이쪽도 문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판정하고 나서 이 전원 그 에너지원 공급되는 이쪽부터 우리가 체크하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측정을 하시면 정상이다. 그죠?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자, 실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자, 220V 인간 상황에서 파워온 전압이 5V가 대기하고 있겠죠. 요게 어디 들어왔는데?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컬렉터에. 자, 5V 신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온 버튼 누르기 전에 이제 파워온 전압 5V 하고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대기 전압. 이 보라색 선이라고 그랬죠? 보라색 선. 자, 여기다가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5V가 나오죠? 스탠바이 전압. 네, 5V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이거 뭡니까? 저 5V를 0V로 낮춰서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거라 했으니까, 그죠? 전이차가 낮아지면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파워 온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거죠. 자, 그럼 팬이 돌겠죠? 파워 온 버튼 눌렀어요. LED 돌았죠? 자, 이 상태에서 파워 온 전압, 온 전압을 재면 0V로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그죠? 2m 그라운드로 빠지면서 0V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탠바이 전원 그대로 나오겠죠. 회색 단자는 뭡니까? 회색 단자는 그죠? PG 신호라고 했죠? 파워 시그널. 5V가 나오는 거죠. 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줘서 이 신호를 갖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메인보드에 리셋 신호를 쓴다. 그죠? 5V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전압이 기동했으니까 3.3V, 5V, 12V, 마이너스 12V가 나와야 되겠죠? 자, 3.3V가 나왔고요. 적색은 되니까 5V가 나왔고, 노란색은 12V 라인이라고 했죠? 12V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마이너스 12V라고 했죠? 이 PCI 쪽에서 12V를 씁니다. 자, 12V가 마이너스 12V가 나왔죠? 예, 정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가 우리가 메인보드를 측정할 때 일단은 파워 단독으로 해서 이상이 없냐를 먼저 측정을 하고 메인보드 커넥터에 꽂아서 이런 전압이 파워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전압을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꽂았는데 이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오버되거나 이런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이 회로와 연결된 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해서 우리가 역추적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메인보드 전원 공급 회로 쪽은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연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 됐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